오늘 세 번째 강연으로 손욱 회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초인류 카이스트의 꿈인데 초인류가 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기술이 앞서야 돼 또는 상업적으로 잘해야 돼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는 컬처야.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초인류 경영을 했던 리더가 누구였나? 당군의 홍익인간 정신. 이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세종대왕의 15세기 창조왕국을 만든 세종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세종이 한 게 뭐냐?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예요. 그 비전이죠. 온 가슴에 온 백성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생지락. 백성의 행복한 삶이죠. 생생지락의 앞에 있는 생자는 살아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 생자는 생업,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종은 250번 모든 관료들을 모아놓고 토론하고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모두 공유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그 위에 누구는 나와서 대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변인은 저렇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종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250번 토론을 하니까. 근데 저는 장영실이 훌륭한 게 아니고 세종은 어떻게 해서 장영실을 키웠냐고요. 그 세종시대는 장영실 같은 기술자가 장영실 1, 2, 3, 4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전국에.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 그 문화가 있는 거죠. 융합, 창의, 상생의 문화 아닙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죠. 이게 융합을 하려면 토론을 해야 돼요. 세종은 공부를 제일 많이 해갖고 책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인데 말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잘 모르니 의논해서 하자였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 문화를 그 칭찬은 왜 나와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칭찬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애치형 미래 인재라고 하는 거는 감사를 통해서 몰입을 하고 몰입을 통해서 창의가 살아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서 융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창의적 융합 인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올라가고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야 되는데 간단해요.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하고 열린 소통하고 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있는 그 내용만 충분히 해도 된다. 그래서 제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